caught him, baby! The fuck up, baby! 영국 옆에 붙어있는 아일랜드 섬 크기가 영국의 거의 3분의 1인데 거기서 영국령인 북아일랜드를 뺀 아일랜드 국토는 한반도의 3분의 1, 남한의 약 82% 크기입니다. 2017년 인구는 501만명, 우리나라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런 나라가 지금은 경제 강국이 되었고 어떻게 경제 강국이 되었는지 말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아일랜드라는 이 나라의 파격적으로 낮은 법인세에 매료돼 세계적 정보기술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몰려드는 것이고 그래서 아일랜드는 경제 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났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계가 법인세 감세 경쟁을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아일랜드 경제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뺀 국민 총 생산을 봐야 합니다. 실제로 아일랜드 정책 당국자들은 현명하게도 GNP를 선호한다고 2015년 파이낸셜 타임스는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소리 저 소리 나오는 게 싫었던지 아일랜드는 보다 정확한 소득 통계를 위해 국민 총 소득을 강조합니다. GNI는 GDP에다 교역 조건 변동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을 더한 것입니다. 이것도 아일랜드 수준이 영국보다 높습니다. 즉 아일랜드는 경제로 식민지 종주국을 능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는 점입니다. 2001년 처음으로 영국을 추월했다가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거의 따라잡힌 아일랜드였습니다. 획기적 구조 개혁 조치가 탄력을 받으면서 2014년에서 2017년 OECD 최상위의 성장률을 기록한 과정은 감동적입니다. 부활의 핵심은 외국인 투자 유치, 수출 확대입니다. 아일랜드가 애플 같은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지식 재산권 특례 조항 등 강력한 조세 회피 특례 조항 수단을 제공해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이 높게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2015년 GDP가 전년 대비 26.3% 급증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2010년 말에는 850억 유로의 구제 금융을 받은 아일랜드는 죽을 힘을 다한 구조 개혁으로 2013년 유로존 빚쟁이 국가 중 가장 먼저 구제 금융을 졸업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 공무원부터 임금을 삭감했고 반면 공무원 늘리고 임금을 올리는 등 안 좋은 일은 찾아서 하는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외국 기업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사회연대협약을 파기하는 등 비상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압니다. 커피 타면 파업하는 강성 노조가 버티는 나라라면 어느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비즈니스를 하겠습니까? 해외 투자 기업이라 해도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그 나라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다 임금으로 개개인에게 돌아오고 소득세로 정부에 들어와 국민 복지에 쓰입니다. 그렇다고 아일랜드의 성공 모델을 우리가 들여오기엔 난관이 많기는 합니다. 무엇보다 영어가 공용어가 아니고 EU 같은 단위 시장도 없습니다. 아일랜드의 카톨릭처럼 나라와 국민을 하나로 모아주는 종교가 없다는 점도 안타깝습니다.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한 문화도 카톨릭에서 비롯됐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북아일랜드 분쟁에 종교 차이가 작용했던 역사를 떠올리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일랜드의 금융위기를 자초했던 고질적 연고주의는 우리의 지연, 학연 뺨친다는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아일랜드는 부실은행 빚을 정부가 떠맡고는 피나는 금융개혁을 단행했고 성장을 통한 분배를 가속화하기 위해 과감한 노동개혁을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말처럼 외치는 포용적 성장지수에서도 아일랜드는 영국 앞입니다. 우리의 대통령은 우리나라 불평등이 미국 다음으로 심하다며 소득주도 성장을 요즘에 포용적 성장을 목놓아 외치고 있지만 세계 경제 포럼이 집계한 2018년 우리나라의 포용적 성장 지수는 이미 16위입니다. GDP는 물론 소득 불평등을 나타낸 지니 계수와 다음 세대 전가대 공공 채무까지 포함한 이 지수에서 미국, 일본까지 앞선 순위입니다. 2017년도도 찾아봤습니다. 한국은 14위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전년도와 같은 23, 24위였습니다. 문재인의 소득 주도 성장이란 말도 안 되는 경제 정책은 소득 불평등을 증가시켰음을 잘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도 봐도 우리도 그랬듯 오랜 식민지 경험을 가진 아일랜드에서 역사 소설이 강한 민족주의적 색채를 띈 것은 당연했습니다. 민족국가 성립이란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봤고 1922년 아일랜드 자유국 성립 이후엔 일종의 신정국가처럼 영국에 비해 아일랜드가 문화적으로 우위라고 강조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부터 신화와 역사를 분리하는 수정주의 역사학 1세대가 나타났습니다. 1970년대에 수정주의 역사가 2세대가 등장해 식민주의적 착취를 당했다라는 식의 서사를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족주의 역사학에서 하나님이 감자병을 보내셨지만 1840년대 대기근의 원인은 영국이라고 본다면 수정주의 역사에선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대기근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수정주의 역사가들의 강한 도전과 논쟁 끝에 대세는 현재 수정주의의 승리로 기울었다고 박지향 서울대 명예교수는 슬픈 아일랜드에 썼습니다. 1980년대 아일랜드가 민족주의적 자립경제를 벌이고 외국 기업에 활짝 문을 연대는 이 같은 지식인들의 노력과 시민들의 자각이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에 힘을 믿는다는 점에서 오늘날 아일랜드는 영국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1997년 영국 노동당 총선 승리 후 토니 블레어 총리가 150년 전 대기근으로 인한 아일랜드
개인의 죽음을 공식 사과하고 2011년 국빈 방문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다시 한번 진솔하게 사과하는 등 문명국다운 태도를 보인 것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아일랜드 경제가 받쳐졌기에 가능했습니다. 영국이 진작 사과하지 않고 아일랜드 경제가 동등해진 다음에야 사과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겠습니다. 꼭 경제적으로 앞서야만 일본이 이기는 것이냐며 썩어빠진 물질주의를 질타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철 좀 들었으면 합니다. 그런 썩어빠진 시대착오적이고 현실 파악 못하는 자들은 나라를 좀먹는 벌레와도 같습니다. 세상을 보는 현실은 냉혹한 자본의 원리이고 강력한 힘의 원리입니다. 경신 승리하자는 소리는 망한 조선왕조 주자 성리학을 신봉하자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현 대한민국에서 정신 승리로 우선순위를 보자면 우리 집권세력만한 집단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경제도 아니고 정신도 아니면 전쟁으로 일본을 이길 작정인 모양입니다. 조선시대 나무로 만든 거북선을 타고 전쟁에 승리할 줄 아는가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까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거북선 횟집에서 식사를 하며 휴가는 반납하고 경남 거제 조도까지 찾아다니며 연일 이순신 장군을 강조하는 모습은 내가 바로 무능한 선조라는 표현 같아 보여 민망합니다. 아일랜드는 우리의 집권세력이 징글징글하게 증오한 신자유주의적 해법, 즉 작은 정부 큰 시장 정책으로 식민지 종주국을 이었습니다. 여기에 사회적 대타협을 맺었습니다.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라 깨뜨릴 줄도 아는 용감한 정치가 오늘의 아일랜드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뛰어난 자국 인력과 자국 기업을 키우는 것도 필수입니다. 하지만 민간 연구소까지 오후 6시면 불 끄게 강제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으론 어림도 없다는 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이상입니다.